네,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진 멘토입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덕양산업 4,300원에 15%입니다. 덕양산업을 4,400원에 4,300원에 15%. 4,300원에 15%요. 예. 매수하신 지 얼마 되셨죠? 한 1, 2월 정도 됩니다. 뭐 일단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으실까요? 예, 좋습니다. 추가 매수할 자금이라고 하면은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있으셔야 될것 같은데 그 정도 있으실까요? 예. 그러면 덕양산업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,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. 지금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있고요, 매출도 좋아지고 있고, 자동차 부품 이쪽 아직까지도 건재하고 조금 더 건재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이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높다. 그러니까 모아가기에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사람들은 올라가는 것만 모아간다 뭐 생각하는데 올라가는 걸왜 모아가는지 모르겠어요. 내려가는 걸 모아야 잘 됐을 때 팔아냈을 때 돈을 좀 많이 벌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저는 돈을 크게 많이 버는 게 좋다.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비중을 좀더 늘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. 대신에 아직은 아니에요. 좀더 기다렸다 하는 게 좋고요. 지금 이 종목은 3,500원대에서 잠깐 자리 잡아가려고 하는 포인트가 좀 보여지긴 하는데 3,500원에 맞고 올라가는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바닥이라고 하는데 그 외바닥 때 사신 것 같아요. 이거는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하지만 제발 외바닥에 속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. 외바닥에 속으신 것 같고 외바닥 말고 우리가 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쌍바닥이고 쓰리바닥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외바닥에 속으셨기 때문에 시청자님은 적어도 벌로 그 벌로 쓰리바닥까지는 확인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3,500원을 맞고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졌을 때,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어진다면은 3,500원짜리 3,0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을 때 연락을 주세요. 그때 추가 매수하기가 좋은 자리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알겠습니다. 쓰리바닥이 오는 그 자리쯤에서 판단을 해서 보통은 쓰리바닥을 맞고 올라가는 걸 보고 매수하는 게 좋긴 한데 때에 따라서는 쓰리바닥 오기 전에 추가 매수라거나 쓰리바닥이 왔을 때 바로 추가 매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때 돼서 판단해 드릴 거니까 시청자님은 그냥 기다리셨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면은 그때 한번더 연락을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시되 중요한 거는 추가 매수하려고 빼놓은 자금을 딴거 사는데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. 아, 그렇게 안 합니다. 네, 다른 분들은 너무 그렇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. 추가 매수하려고 그럼 빼놨으면 그 또 가져가도 돈까지도 됩니까? 덕양산업 겁니다. 아시겠죠? 예, 네,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